네, 여러분들 정치 클리핑 오늘은 2부, 1부, 2부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1부에서는 저희가 정경심 교수님 재판 임정혁 판사의 어떤 선고 판결문을 저희가 좀 분석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모순점을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좀 기분 좋은 저희가 이제 반격을 해야죠. 복수해야 됩니다. 저희가 이렇게 맨날 당할 수만 없죠. 저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엄청나게 저희도 반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할수 있는 건 모든 걸 합니다. 그래서 민생경제연구소의 안진걸 소장님 저희와 같이 고소하고 있는데 좀 성과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슬슬. 그래서 안진걸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얼마나 다들 상심이 크고 분노가 큽니까? 아이고, 저도 잠못 잤습니다. 예. 두 너무 분다 목소리 속상해서. 상태가 안 좋으니까 일단 사실부터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예. 역시 우리 동수쌤, 그래도 우리 힘내야죠. 예. 경찰이 법인 자금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최성애 전 총장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경북 영주경찰서가 지난 18일에 최성애 전 총장의 횡령 혐의에 대해서 기소 의견으로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송치했습니다. 이게 서울에 있어야 될게왜 대구로 갔나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서울중앙지검이 이거를 올해 9월 8일에 형사 1부에서 형사 7부로 배당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리고 그달 9월 10일에 대구지검 안동지청으로 송치한 거죠. 서울에서 다루기 싫다. 이렇게밖에는 안 보입니다.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경찰이 다시 수사를 했고, 교비 가운데서 그동안 혐의 나왔던 게총 5,347만 원 상당을 불법으로 지출해서 횡령했고, 여기에 119억 원 상당의 입찰을 방해해서 동생이 운영하는, 최성의 동생이 운영하는 건설업체가 학구역 건축을 수주한 사실을 드러났는데, 이 중에 일단 1,600만 원 상당의 횡령 혐의만을 기소 의견으로, 나머지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물론, 검찰이 이 불기소 의견도 살펴보니 충분히 죄가 있다 싶게 되면 기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넘겨놨다는 건데요. 교육부 회계감사에서 명백한 횡령과 배임이 드러났는데, 그동안 오래 안 했던 것이 작지만 그래도 경찰이 성과를 보인 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영주경찰서로 내려보낸 거는요. 이 사건이 중앙지검에서 수사를 이제 하게 되면 윤석열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원하는 사건이 안 나오게 수가 있기 때문에 영주경찰서로 내려보낸 거다라고 저는 보고 수 있고 지금부터 안진걸 타임. 예.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근본적으로 그 이번에 천주교 신부님들, 그러니까 우리 가톨릭 그 사제분들의 그 기자회견에서 아주 준엄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윤석열 검찰, 정치 검찰들은 티끌 같은 죄도 태산처럼 만들고 태산 같은 죄는 또 티끌처럼 만든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이제 시작했습니다. 자, 최성희는 여러분, 검찰이 저지른 조국 대란에서 검찰에게, 특히 윤석열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증언을 일삼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증언의 신빙성이 매우 의심되는 사람입니다. 증언 자체에 대해서. 왜냐하면 동양대 안팎에서 최성희랑 다른 주장하는 분들이 많고, 동양대 교수협회에서도 최성희를 지금 고발하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 그 자체로도 문제가 됐을 뿐만 아니라 또 살아온 경력으로도 우리가 따져봐야 되잖아요. 이 사람 기본적으로 학력과 경력을 모두 숨기고 책도 내고 그걸로 총장도 내고 심지어는 한국대학법인협의회, 한국대학총장협의회 이사까지 겸임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믿을 수 없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사기꾼인 겁니다. 그것도 교육자가 학생들과 교직원들과 다른 학교 교직원들 모두를 속인 거거든요. 심지어 버젓이 책에 자기가 낸 책도 거기도 허위 경력과 학력을 기재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의 말을 함부로 믿을 수가 있습니까? 윤석열 검찰은 거의 이 사람 주장 하나 믿고 거의 지금까지 생난리를 펼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근데 이 최성애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에 9월 20일 날 사학개혁 국민운동본부들이 고발했었고, 우리 개혁국민본부는 언제 고발했어요? 9월 초에 했었던 거로, 10 며칠 그러니까 날 했어요. 기억납니다. 근데 개혁국민본부는 고발인 조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저희는 증거. 검찰에 고발을 그러니까 했어요. 검찰에 고발, 아니, 저희도 검찰에 같이 고발이 됐는데, 사학개혁 국본을 한번 불렀습니다, 고발인을. 근데 1년이 지나도록 전혀 수사도 안 하다가 경북 그럼 이 사건에 안동지청으로 합쳐져서 내려보냈고, 내려간 그런 것 건가요?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개국본이 고발한 건 아예 수사도 안 하고 고발조사도 하지 않다가 내려보내버리고. 1년 동안 지독한 직무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 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윤석열이 저지른 조국 대란에서 윤석열과 기득권 세력의 일방적인 유리한 증언을 해준 최성애를 자기들이 수사를 안 한 거죠. 비호하고 직무유기를 한 거죠. 근데 궁금한 게요. 네. 말 자르는 게 아니라. 예, 괜찮습니다. 저희가 그 항상 문자 메시지를 받거든요. 네. 사건 배당이 어디 어디로 이동됐다. 영주경찰서로 이송됐다라는 건 못 받았거든요, 아직.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아직 안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계곡본 사건은 아직 중앙지검에 있는 거죠. 중앙지검에 있을 수도 있죠. 아직 통지가 안 왔으면. 문의를 한번 해 보셔야 돼요. 어제 안 왔어요. 문의를 한번 해보세요. 저희는 이게 사학기업국본 이제 사학기업국본은 여러분 이제 뭐 민생경제연구소 등도 들어가 있는 우리나라에서 사학비리 최고 전문 연대 활동 기구인데요. 여기 이제 통지가 왔어요. 9월 달에 느닷없이 안동지청으로 이송했다. 그때부터 저희가 그때 문제 제기했잖아요. 아, 이거 서울중앙지검이나 대검이 특히 윤석열 장관 검찰이 최성애를 비호하려고 직무유기하려고 아예 내려보냈구나. 안동지청 이자들도 자기들이 수사하기 싫으니까 이게 윤석열 검찰이 저지른 조국 대란과 관련된 중요 인물인데 경북 영주경찰서 보내버린 건데 쉽게 말해서 지역에 조그만 경찰서 보내버린 거죠. 근데 참 정말 황당하면서도 그나마 다행인 건 여러분, 검찰은, 윤석열 검찰은 이 정치검찰, 조작검찰은 1년 반 동안 아예 최성애에 대해 수사를 하나도 안 한 거잖아요. 그래도 경찰은 수사를 한 겁니다. 해서 제가 고발한 혐의 중에 그래도 1,600만 원 넘는 돈을, 교비돈을 법인협의회 회비로 내버린 겁니다. 법인협의회는 법인이사장들의 협의니까 자기들 법인회계로 내야 되거나 아니면 개인 돈으로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학생들을 위해 써야 될 등록금 인하나 장학금을 쓸 수 있는 돈을 무려 1,600만 원 횡령 빼돌린 거. 아마 이건 빼도박도 못하는 비리니까 경찰은 그래도 기소견부로 지금 안동지청에 송치한 걸 저희가 확인했고 오늘 그 부분을 저희가 공개를 한 겁니다. 저희가 공개한 건 두 가지입니다. 최성애 수없이 많은 비리들 중에 그래도 하나라도 기소견부로 송치가 됐다는 거. 그렇다면 그 지역에 조그마한 경찰도 하는 일을 수사관 한두 명이 붙어서 했을 거 아닙니까? 2,000명이 넘는 윤석열 검찰 조직은 그동안 뭐 했냐는 것이죠. 완전히 봐주기 비호했다는 걸 극명히 드러난 사건이고. 당만 봐도 알죠. 예. 고용권이가 정경심 교수를 수사했는데 그 최성애 말 듣고 저희가 고소를 했더니 고용권한테 배당하는 것만 봐도 알죠. 맞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조국 정경심 두 분을 수사하는 담당 검찰한테 최성애가 배당이 되면 그걸 어떻게 되는 겁니까? 최성애는 지금 그 조국 때나 일으킨 자들에게 일종의 그들이 원하는 진술을 해준 저번에 김봉현 씨가 강기정 전수한테 5천만 원 줬다는 법정 진술을 하니까 담당 검사가 잘했어 잘했어 하면서 사건을 거의 공작하고 조장하는 듯이 밝혀진 일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그 비슷한 관계인데 거기에 배정한 것부터가 직무유기인 거죠. 근데 이제 다만 이 경찰도 사실 교육부 감사 결과라든지 지금까지 확인된 거 보면 횡령금액이나 배임액이 최성애가 수십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1,600억만 일단 아주 면제부에 1,600만 원만 일단 면제부 기소견으로 송치한 건데 저는 그래도 윤석열 검찰보다 낫다는 거예요. 지역의 작은 경찰서에서. 수사조차 안 했던 거예요. 네. 아니 아예 윤석열 정치검찰 여러분 1년 반 동안 최성애는 소환도 안 했잖아요. 우리 개국본 고발인조사도 안 한 직무유기입니다. 근데 그래도 경북 영주경찰서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제 기소를 한 건데 남은 이제 기소견으로 보낸 건데 이것도 안동지청이 기소를 안 하면 무혐의 돼버리는 거거든요. 이거 그래서 제가 계속 감시하고 대응해야 된다는 거고. 근데 5천만 원 정도 이상을 횡령했었으면 실형이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1,600만 원 정도라고 한다면 이 금액도 참 절묘합니다. 이유가 이 동종 전과가 없고 뭐 예를 들어서 학교 측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본인이 이럴 때 우리가 일부에서 얘기했던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습니다라고 하게 되면 집행유예가 나오면서 사실상 아무 처벌을 받지 않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이게 예. 안소님은 바쁘시겠지만 이쪽을 계속 아, 그럼요. 지켜봐 주셔야 됩니다. 저희는 오늘 나경원에 대한 14차 고발하면서도 발표했습니다. 네. 우리는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교수님 재판과 아무 상관없이 이미 오래전부터 이 대응을 해왔고 그러니까요. 또 어제 판결이 있었던 거에 맞춰서 제가 지금 오늘 잡은 게 아니라 네. 최근에 검찰이 나경원에 대해서 일부 무혐의라고 경찰에서 마침 그래도 최성애에 대한 기소 의견부로 송치했다 통지가 오고 그러면 이번 주에 밝혀야지 이걸 제가 뭐 다음 주나 뭐 10월 30일날 공개할 이유는 없잖아요. 이제 국민들한테 오늘 이제 알려드리려고 잡았는데 이제 어제 이제 정말 비극적인 그런 선고가 있었던 것인데요. 특히 윤석열 검찰에게 여러분 함께 따져보자고요. 이 최성애가
어떻게 워싱턴 침례 신학대학 교육학 박사로 학력을 이주했고요. 미국 포스티스 침례교회 부목사로 경력도 이주했잖아요. 네. 이건 완전히 이제 날조 사기인데, 자 이걸로 동양대 총장도 됐고요, 한국대학법인협의 이사도 됐고, 한국대학총장 이사도 됐어요. 자 이건 지금 윤석열 검찰의 논리라면, 뭐 예를 들면 표창장이나 봉사활동 증명서로 전 지금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거 아니잖아요. 뭐 엄청난 국정농단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아니 어떻게 그게 국정농단인지. 100번 양보해서 당시 조국 교수는, 정윤 교수는 무슨 공직자도 아니었는데, 그렇죠? 그걸 어떻게 박근혜, 최순실, 정유라 일당의 국정농단에 비유하는 건지. 벌써 검찰부터가 여기서부터 직권남용과 편파적이고, 이번에 판사도 매우 감정적으로 판단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자 그자들의 논리라면요, 그러면 이 최성애는 엄청난 뭐 봉사활동 증명서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박사학위하고 목사 경력을 이주한 놈입니다. 이걸로 총장도 되고. 그래서 그 총장의 네. 표창장 자체가 위조예요. 아 그러니까. 거기 자체에 박사라고 돼 있어요. 그게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교육학 박사 최성애로 책도 냈고 그렇죠. 수도 없이 많은 표창장과 수도 없이 많은 인정서를 냈잖아요. 표창장이. 모두 위조가 되는 겁니다. 이런 그러니까 건요. 여기서 그럼 이놈은 네. 구속시켜서 100년, 1000년 이걸로 지금 보통 1년에 대학 총장들이 발행하는 증명서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죠? 그렇죠. 최소 수백 장에서 많게는 그렇죠. 수천 수만 장도 될 수 있거든요. 거의 지금 몇십 년간 총장을 하고 그러니까요. 수백 장에서 수천 장의 위조 증서를 발급한 예. 거예요. 그렇죠. 졸업장부터가 위조예요. 그 졸업생들이 모여서 졸업생들이 자신들의 명예가 이 무자격자인 총장이 들어선 걸로 같이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쪽이 조용하다는 그러니까요. 게 일단 답답합니다. 최소한 동양대와 한국대학법인협의회와 한국대학총장협의회는 이 사람이 교육학 박사고 목사라고 알고 그렇게 한 거 아닐까? 한 거잖아요. 시켜준 거잖아요. 그들의 공정한 업무를 명백히 위계로서 방해한 거죠. 그 유명한 위계에 대한 공부 업무방해 이제 업무방해는 바로 인정되는 겁니다. 아니 이걸 왜 기소를 안 하고 있냐는 거죠. 에라이 제가 막 우리가 해요. 우리가 해야죠. 아니 그러니까 저희는 계속 이제 고발하고 네. 오늘 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제가 문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네, 네. 영주 경찰서가 이 부분은 지금 기소 의견으로 송치는 안 했는데 여러분 어제 오늘 많이 힘드시고 좀 지치고 짜증도 나고 요즘 상황이 계속 그렇죠. 코로나까지 겹쳐져서 하지만 제가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군사독재 정권도 타도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선배님들 우리 국민들이. 그다음에 박근혜 최순실 이명박 그 9년 세월 우리 함께 버텨냈잖아요. 그 엄청난 시절도 버텨냈는데 지금 윤석열 일으킨 검찰 쿠데타를 보면 이제 한 1년 반쯤 됐습니다. 그 사이 정말 피곤하고 화도 많이 났지만 요 정도쯤이야. 지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당할 거 다 당했고 받아러 갈 거 다 받으러 갔다. 지금부터는 이제 복수다, 치고 올라갈 일만 남 그렇죠. 복수 그게 복수든 치고 올라가는 것이든 아니면 명예복이든. 왜냐하면 정경유 교수 같은 경우도 이제 항소심하면 항소심 재판부로 바뀌기 때문에 당연히 판결이 다르게 나올 겁니다. 판단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감정적으로 과도하게 법조계 안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건 이미 논란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임정협이 옛날에 비슷한 사문서 위조 사건에서 아주 송방망이 처벌한 게 지금 벌써 또 확인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벌써 임정협이 그동안 심각했던 사건들에 대해서 굉장히 낮게 처벌한 것도 벌써 돌고 있습니다. 자, 이건 이것들로 대응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게 나경원에 대해서 14차 고발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나경원의 14차 고발. 피켓팅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경원 14차 고발 네. 내용 알려주십시오. 예, 한번 또 피켓팅 우리. 예, 서울대 피켓 조사 장애. 결과 확인된 네.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의 비리들에 대한 14차 고발장. 예. 예. 아니 우리 국민들께서 좀 오늘 어제 오늘 아무튼 힘이 좀 빠졌잖아요. 제가 좀 피켓 장인으로서 좀 피켓팅도 하면서 힘 좀 내라고 네. 피켓을 네 개를 준비했습니다. 네, 검찰은 최성애 나경원의 입시 비리 사학 비리들 즉각 기소하라. 예, 예. 또 있습니다. 나경원 모자에 대한 서울대의 엄청난 특혜 및 입시 컨설팅 비리 뇌물죄, 국고손실죄, 배임죄 등 고발. 네. 그동안 이제 제가 13번 고발했던 거하고 빠져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네. 항상 많은 분들이 오기로 계속 고발하냐고 물어봐요. 검찰 수사 안 하니까. 언젠가는 수사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근데 매번 사실은 고발 내용이 달랐어요. 항상 네. 새로운 근거, 새로운 감사 보고서. 이번에도 서울대 조사 결과가 나왔잖아요. 국정감사 때. 네. 그래서 제가 그때 기억하실 거예요. 개총수님은 제가 곧
추가 고발한다. 곧 추가 고발한다, 추가 고발한다 하면서 왜 늦어졌냐면요. 윤석열에 대한 대응이 올인했던 거예요. 저희도 잠시 좀 밀어놓고. 그렇죠. 이쪽이 급하니까. 윤석열 대마왕이 검찰 개혁을 저지하고 검찰 공화국을 만들려고 검찰 독재를 저지른 이자에 대한 대응에 저희들도 총력으로 기울였거든요. 그러니까 잠시 밀어놨는데 이번에 나경원이 서울시장 기어나온다고. 그렇죠. 심지어 이제 그러면서 또 그런 황당한 적반하장 당군이 사상 최악의 적반하장 뻔뻔한 보이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오늘 고발한 건데 이것도 한번 네. 도대체 왜 윤석열 검찰은 나경원 최성의 조선일보 비리는 제대로 수사도 기소도 하지 않는가? 이것만으로도 여러분 윤석열은 아웃돼야 될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검찰총장커녕 검사는커녕 공무원의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랑 이 사람들이 다 자기랑 특수관계인들이잖아요. 지금 윤석열하고 자기 특수관계인들 자기를 비호한 사람들은 무조건 봐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심지어 방상훈하고는 지금 비밀 독대까지 했잖아요. 네. 이것만으로도 감찰사유가 되고 징계사유가 되고 직무유기로 중벌을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근데 부끄럼도 모르고 지금도 소송을 하면서 국민의 세금을 들여가지고 지금도 오늘 이 순간에도 월급을 받아먹고 있고 판공비를 쓰고 있고 특살동을 쓰고 있다는 게 제가 정말 가슴이 터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경원 14차 고발 이거 진짜 재밌습니다. 이거 제가 한 번만 설명을 여러분 드려볼게요. 이걸로 보시죠. 자, 제가 지금 두 분한테 자료 드렸는데 여러분 조금 쉽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볼게요. 지금 나경원은 페이스북에 그랬고 또 검찰이 일부 무혐의 처리하면서 2014년 봄에 나경원이 서울대 윤영진 교수한테 부당한 청탁했다는 여러분 널리 알려졌잖아요. 모두들 아시잖아요. 그때 국회의원 신분이 아니었다는 이유만으로 직권남용이나 권력형 특혜나 또는 뭐 뇌물죄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조차 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국회의원이 아니었던 건 맞아요. 한번 중구에서 국회의원 오다가 여러분 기억나시죠? 불출마 여러 가지가 상황이 안 좋으니까 불출마 선언했다가 2014년 7월 달에 보궐선거로 국회에 들어갔거든요. 네, 그건 맞아요. 근데 그러면 만약에 그 사람이 국회의원이 아니던 시절에 잠깐만 특혜를 받았다면 예를면 뇌물이 아닐 수도 있고 뇌물까지는 안 될 수도 있고 직권남용이 안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서울대 조사 결과서를 저는 정말 그냥 조사 결과서를 여러분 오늘 뭐 한 곳장 영수증 이렇게 이제 오늘 제가 받아온 것처럼 한 곳 됐으니까 무혐의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막 검찰의 불기소 처분 유서나 뒤에 그 나경원과 관련된 서울대 조사 보고서 저는 아예 이렇게 철해가지고 네. 가슴품에 품고 매일처럼 읽어봅니다. 이게 처음에 읽어보잖아요. 그럼 놓친 사실이 있어요. 또 읽어봐요.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달달 외우게 될 뿐만 아니라 처음에 한 번, 두 번 읽어보면 놓친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규절들이 나오는데요. 뭐냐면 자, 나경원은 자기가 국회의원이 아닌 시절에 청탁한 거에 불과하다. 엄마의 마음이라는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까지 올렸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게 바로 엄마 찬스다, 엄마 비리다고 이야기해 주 답했는데요. 이 서울대 조사 보고서하고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근거를 저희들이 입수해서 살펴보니까요. 서울대 윤영진 교수 한 사람이 나경원 아들을 도와준 게 아니라 그리고 잠깐 도와준 게 아니에요. 연구실하고 실험실에 있었던 건 약 4주 정도 있었던 건 맞아요, 당시에. 근데 고등학생은 알 수 없는 내용으로 그다음에 고등학생 알 수 없는 우리가 아이디어를 다 줬고 이건 지금 서울대 윤영진 교수가 실토를 했잖아요. 근데 그런 아이디어를 주고 연구실을 주고 고가 실험 장비를 내주고 아이디어 그다음에 고등학생 알 수 없는 내용으로 설명을 해 주고 얘가 뭘 하게 일을 시킨 거잖아요. 그다음에 논문을 작성했으니 이게 논문이 제대로 될 리가 없죠. 그래서 서울대 조사 보고서하고 검찰의 무혐의 처분서를 보니까 무려 최소 5명, 의대 교수만 2명, 대학원생만 3명이 2014년 봄뿐만 아니라 2016년까지 최소 3년 동안 애를 계속 아이디어를 주고 지도를 해주고 이러면 논문 초안이 나오면 그걸 다시 수정해주고 보완해주고 발표가 가능한 수준으로 이끌어주고 그다음에 그것을 미국에 있는 뉴햄프셔 경시대에 내는 걸 도와주고 그다음에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있었던 국제학술대 IEE라고 하는 세계 최대 전기전자학회 내는 걸 안내해주고 제안해주고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여러분 3년 동안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 학생, 그다음에 해외 교포 학부모 학생들 그 누구도 누릴 수 없는 정말 엄청난 입시 컨설팅, 해외 주요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입시 컨설팅을
3년 동안 조직적으로 해준 건데요.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그리고 나경원은 2014년 7월부터는 국회의원이었고 국회 예결위원이었습니다. 서울대 예산을 직접적으로 다루잖아요. 맞습니다. 국회 외통위원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권력 실세일 뿐만 아니라 상임위원장에다가 예결위원까지 겸한 거예요. 서울대 예산도 직접 다루죠. 또 외통위원장이면 아들이 지금 미국에 있는 고등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외교관계에서도 자기 힘을 쓸 수 있는 상임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나경원이가 아마 이 방송 보고 있을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 보고, 방송 보고 늘 안진권 소장이 고소고발을 하는데. 제가 나경원한테 그래서 형사고소 됐지만 무혐의 처분된 거 아시죠, 여러분? 아무튼 나경원이랑은 뭐 이제 불구대천의 원수가 돼서 끝까지 싸웁니다. 그 고발장에 시사타파TV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시사타파TV에서 안진걸이 방송한 두 개의 방송을 분석해서 저를 고발했는데 네. 무혐의 처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다 여러분 덕분인데요. 자 이제 요약해 보겠습니다. 잠깐. 즉 2014년 봄에 부당한 청탁했을 때 국회의원이 아니었던 건 맞지만 당시에도 얼마 전까지 서울시장 후보를 지냈었고 SOK의 스페셜 코리아 회장을 맡고 있었고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최고 실세라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1. 두 번째, 2014년 7월에 국회의원이 바로 당선되어가지고 국회 예결위원과 국회 애통위원장과 나중에 이제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되는 역시 원내에서 최고 실세 의원이었다는 거죠. 권력자였다는 것입니다. 자, 서울대에서 교수 두 명의 대학원생 3명, 국민들의 혈세로 운영되는 서울대에 이렇게 많은 인원이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누리지 못하는 엄청난 특혜를 3년 동안 줬는데 이게 권력자, 실세 권력자가 아니고 예결위원이 아니고 국회 통일위원이 아니면 누가 이렇게 도와줬겠습니까? 아예 그 3년 동안 나경원 아들이 제1저자 논문, 제4저자 논문을 이름을 올리고 그런 논문이 형태로 되게,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곽동수 선생님이나 저희들도 뭐 책도 쓰고 뭐 이런 논문도 내고 그래봤는데 그 책이나 논문은 뭐냐면요. 아이디어도 내가 내고 기획도 내가 하고 글도 내가 쓰고 생각도 자기가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게 자기 논문이고 자기 생각이잖아요. 맞습니다. 누가 아이디어도 주고 실험 장비도 주고 연구실도 주고 고등학생 알 수 없는 내용으로 실험 안내도 해주고 그다음에 실험 노하우도 준 다음에 제4저자는 아무 기여도 안 했는데 부당저자라고 결정 났으니까 이 자체는 완전히 사기고요. 요거 어디에 제출한 건 다 업무방해잖아요. 제1저자 논문은 그래서 서울대에서 큰 문제 없다라는 식으로 결론을 냈지만 그게 어떻게 큰 문제가 없습니까? 본인 게 아닌데 본인의 아이디어와 본인의 노력으로 만들어야지 본인 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정경수 교수 같은 경우는 공주대학교 인턴 허위 확인서 같은 게 학교 측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이번에 유죄가 났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건 예를 들면 따님이 가서 봉사활동을 한 걸 본 사람이 여러 명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리고 무슨 봉사활동이 뭐 엄청난 노하우나 스킬이 필요한 거 아니잖아요. 논문도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이 나경원 아들은 아예 실토를 했어요. 서울대 의대 교수가 윤영진이가 나경원의 청탁이 있었다. 1. 고등학생은 알 수 없는 내용이다. 이 아이디어도 우리가 줬다. 연구실과 실험 장비도 이게 우리 국민 세금으로 다 산 거잖아요. 혈세로. 무상으로 무단으로 제공했다. 심지어 거기에 국고를 300여만 원 예. 넘게 들여서 심지어 출장까지 맞습니다. 보냈다. 맞습니다. 밀라노에 발표하러 가야 되는데 본인이 못 간다고 하니까 다른 대학원생을 시켜가지고 350만 원이나 들여서 그것도 보건복지 예산을 빼돌려가지고 일종의 대리 참석, 대리 발표를 시킨 거거든요. 자, 이 전 과정은 여러분 서울대 연구진, 서울대와 서울대 연구진들이 나경원한테 실세 국회의원이고 권력자 나경원한테 뇌물을 준 겁니다. 뇌물을 돈으로만 자꾸 생각하는 경향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김성태 딸이 KT에 부당하게 채용됐죠, 여러분. 그게 뇌물입니다. 꼭 돈이 아니어도 돈에 준하는, 돈과 비슷한 가치를 특혜로 적용받는다, 뇌물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대법원 판례, 아주 멋있는 판례가 있는데요. 특히 권력자들에게는 포괄적 뇌물죄가 어떻게 적용되냐면, 뭐 아주 명시적인 청탁이나 부탁이 없어도 그 다음에 아주 구체적인 대가관계가 없어도 국회의원 등의 최고 권력자들에게는 일종의 잘 봐달라는 부탁이나 또는 특혜 제공 또는 봐주기 보험 든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도 다 뇌물죄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장기간 3년 동안 나경원은 엄청난 특혜를 당했는데 그 자체로 국민들 앞에 석고되어야 될 일이고 우리 국민 세금까지 지금 악용한 게 드러났는데요. 이 관계는 그냥 석고대죄의 문제가 아니라 뇌물을 장기간 받은 거나 다름없다. 엄청난 특혜를 받았잖아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전 세계 모든 해외 교포들이 있을 것이고 유학가 있는 학생들이 있을 거고 국내 학생들이 있는데 누가 서울대학교 교수, 교직원
최고급 브레인 5명, 최소 5명한테 3년 동안 입시 컨설팅을 받을 수 있으면 논문을 2개나 온갖 지원을 받아가면서 작성할 수 있냐는 거죠. 그중에 하나는 가짜 논문이라고 확인도 됐고 네. 심지어. 그것을 미국의 학술대에 경시대, 밀라노 학술대, 예일대 다 제출한 겁니다. 서울대의 공정한 논문 작성 및 발표 업무까지 방해를 한 것이고요. 그것은 이미 서울대부터 방해가 들어간 것이고 그다음에 뉴햄프시 경시대, 밀라노 학술대, 그다음에 예일대까지. 그래서 이 부분 전 과정이 뇌물죄다. 그다음에 국고도 지금 350만 원에 탕진했다 했잖아요. 근데 350만 원뿐만 아니라 서울대학교 고가의 실험 장비와 연구실을 무단 무상으로 사용한 거 5명의 연구진의 브레인을 무단무상으로 오랫동안 지원받은 이것도 다 금전적 손해됩니다. 참 묘한 게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법개혁을 해나가고 검찰개혁을 하는데 중심이 되고 있는 거는 구수를 하셨던 그러니까 그 구수 숫자 자체 오래 있었다는 게 아니라 거의 9년에 있는 사람들을 같이 아우를 정도로 얘기가 된다는 거죠. 그 수많은 서울대 출신 법과대학 출신의 윤석열 카르텔과 예. 그리고 또 묘하게 엮여있는 게 나경원 같은 경우는 저는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이렇게 한 국회의원이 수많은 혐의를 받고도 조사조차 받지 않는 거 기껏해야 받은 게 국회에서 그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조사받으러 몇 번. 그럼 그러니까 패스트트랙 불법은 그러니까요. 온 국민이 봐버렸잖아요. 온 국민이 동영상으로 봐버리고 자신들이 네. 원해서 해놓고 자신들이 했던 것에 대해서 그나마 형식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데 그 중간에 보면 또 판사로 같이 껴있는 남편이 껴있고 이 서울대 법과대학 정말 이 문제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들이 카르텔로 돼서 서로 봐주기를 하고 있거나 짬짬이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들게 충분한 네. 제가 그래서 그 부분이 아까 이제 부연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14초 고발 요지는 대충 이해하셨죠? 여러분의 세금, 우리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인 국립서울대학교의 연구실과 고가의 실험장, 우리 다 세금으로 샀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중학교 때 불법 유학간 나경원의 아들, 권력자 아들의 부당한 특혜, 부당한 청탁을 받고 권력자로부터 그걸 장기간 4주가 넘게 사용하게 해줬을 뿐만 아니라 그 후로 걔가 알 수 없는 내용이고 아이디어도 다 교수들이 줬기 때문에 논문 작성이 쉽지 않았겠죠, 여러분, 당연히. 그러니까 초고를 받아가지고 실험을 시킨 다음에 뭘 제출한 다음에 초고를 받아갖고 그것을 계속 수정하고 보완해주고 지도해주고 어디에 제출하고 발표하는 전 과정을 3년 동안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에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최고 브레인들이 그런 나쁜 짓을 한 겁니다. 한국의 고등학생들 도와줘야죠. 차라리 가난한 학생들 도와줬어야죠. 권력자 아니고 빽 없는 사람들 도와줬어야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까지도 반성도 성찰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자들이. 근데 자, 그래서 제가 국고손실 뇌물죄, 업무상 배임죄, 제가 모두 이번에 고발했고요. 그 다음에 특히 대학원생 3명은 그 사람들은 굉장히 억울할 수 있습니다. 네. 교수들로부터 갑질을 당해가지고 정말 중학교 때 불법 유학가고 얼굴도 모르는 고등학생이 갑자기 와 있는데 온갖 디지털 걸 다 시킨 거잖아요. 지금 밀라노에 대리 참석까지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새롭게 이건 강요죄가 될 수도 있다. 갑질과 강요죄. 이 대학원생들이 양심선언을 해줄 걸 저희는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몇몇 기자님들이 대학원생들 접촉하고 있다는 제가 소리도 들었습니다. 이분들이 양심선언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교수들이 갑자기 뭘 시켰다 이상한 걸. 우리 하기 싫었는데 했다. 알고 봤더니 나경원 아들이었다. 온갖 디지털 걸 다 해줬다. 심지어 걔가 못 간다고 하니까 대리 참석됐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것이 국가돈이었다. 끔찍했다. 지금이라도 이 과정은 범죄로 생각한다. 이렇게 양심선은 꼭 해주십시오. 정말 호소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윤석열이 왜 이렇게 수사를 안 하느냐. 자, 일반적으로는 여러분 너무 다르지. 조국 대란 이렇게 윤석열을 가장 앞장서 비워준 게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이잖아요. 그게 첫 번째 작용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여러 사람들의 증언을 여기저기서 청취했습니다. 서울대 법대 소립의 사일 뿐만 아니라 고시 공부를 같이 했다는 거예요. 비슷한 시기에. 윤석열 씨 계속 떨어지는 바람에. 그렇죠? 그런 특수관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본인과 특수관계에 대해서는 얼마나 지독하게 직무유기를 하는지. 그다음에 여러분도 많이 알고 계신 사안이죠. 자, 윤석열 장모의 장모 관련된 형사재판에서 담당 재판장이 나경원 씨 남편이 김재호 부장판사였던 여러분 알고 계시죠? 한 1년 정도 재판을 끌었고 실제로 그 형사재판의 관계인인 정대택 선생이 재판을 빨리 해달라는 탄원서까지 냈어요. 김재호한테. 근데도 재판을 질질 끄다가 결국 판결도 안 내리고 다른 데로 가버렸습니다. 이
특수관계가 너무 많이 겹치죠. 서울대 법대 선후배 간의 특수관계, 고시를 같이 공부한 특수관계, 남편도 서울대 법대, 윤석열은 검찰, 김재원은 판사, 나경원도 판사했던 관계, 같은 법조 카르텔. 거기에다가 나경원, 윤석열이 그 조국 대란 때 가장 그걸 비호해줬던 사람이 나경원. 거기에 알고 봤더니 윤석열 장모의 재판을 1년 동안 제일 시간 끌었던 사람이 김재원. 뭔가 딱 감이 잡히잖아요. 서로서로 네. 견제하면서 서로 올바르게 세상을 판단하라고 했더니 서로 편을 먹고 봐주고 질질 맞습니다. 끌고 네. 그래서 수사도 안 되고 누군가는 처벌받지 않고 윤석열 장모 사건은 아시겠지만 그분 빼고 다 처벌받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러기도 쉽지 않아요. 예, 예. 그러더니 이제 사이백 믿고 정말 또 희대의 마을 남겼죠. 이조한 거 맞다. 장고증명서. 사실 장고증명서란 말이 좀 어려운데 여러분 사실 한국말로 순하면 잔액증명서로 해도 되는데 이 고자가 이제 재정과 관련된 일본식 한자인데 그렇죠? 잔액증명서로 네.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그 이조한 건 맞는데 고의는 없었다? 아니 어떻게 이조가 고의 없이 아유 그냥 정말 그 집안 윤석열 일당 나경원 일당 최성희 일당만 생각하면 여러분 여러분도 그러시면 저도 잠이 안 옵니다. 저 진짜 어젯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고발장 쓰면서 마무리하면서 정경임 교수님 재판도 생각나고 그래서 제가 요즘 지금 엄청 피곤한 상태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고발까지 하고 왔으니까 크리스마스 선물이 이브에 예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 나경원 일당 최성희 일당 가만히 둬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고발하고 왔습니다. 고발 14차 고발하고 왔고요. 자 거기에다가 최근에 나경원 일당에서 했던 패스트트랙 불법폭력 감금 사태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요 정도 불법폭력 감금이면요 검찰이 득달같이 대대주 수사하고 기소도 빨리 했어야 돼요. 심지어 생중계를 네. 통해서 국회 그러니까 방송에서 다 봤습니다. 다 봤잖아요. 네. 그 특히 동료 국회의원 최비 의원을 감금시키고 위협하고 협박한 거 너무 심각한 범죄잖아요. 근데 이것도 질질 끌었다는 거 기억하시죠? 정말 마지못해 수사하는 거 하더니 이건 도저히 기소를 안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온 국민이 봐버린데다 피해자가 명백히 있으니까 최비 의원이라든지 겨우 이제 기소했는데 여러분 재밌습니다. 이 나경원이라는 사람이 페이스북에 최근에 이 패스트트랙 사건은 정치적으로 풀어야 된다라는 글을 올립니다. 네. 여러분 너무 황당, 너무 진짜 당군인의 사상체하게 뻔뻔함과 적반하장의 꼼수까지 겸비했는데요. 왜 그러냐면 요건 지금 유죄 선고가 거의 확실시 되고 있거든요. 그냥 너무 뻔히 불법과 폭력과 감금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서울시장 선거 또 나오기도 어렵고 서울시장 선거 나와도 이건 집이만 나와도 바로 의원직이나 공무원직을 잃게 되잖아요. 집행유예만 선고돼도.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지게 걱정이 되나 봐요. 갑자기 그동안 그렇게 문재인 정부나 여당이나 범진보 세력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헐뜯고 정치적 과잉을 남발했던 애가 갑자기 이번에 정치적으로 풀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풀겠다는 얘기는 사실 제 느낌으로는 결론을 꼭 빨리 낼 이유 있냐. 내년 4월 이후까지 뭐 심지어 그런 의견도 판결을 있고. 미루는 게 어떻겠느냐. 내가 시장에 당선되면 이라는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게 진짜 열받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검찰이나 법원이 그런 걸 감안해달라는 그런 신호이기도 하고요. 자기 남편도 부장판사이니까. 그다음에 이러면 또 검찰이 기소를 치화해달라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다목적 그런 꼼수를 발휘한 거죠. 근데 우리 국민들 모두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경원의 14번 고발뿐만 아니라 불법 패스트트랙 폭력 감금 행위에 대해서도 우리 모두가 정말 두 눈 무릅뜨고 우리 종교인들이 호소했던 그 말 저는 잊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치검찰의 정말 심각한 죄는 무엇이냐. 티끌을 태산으로 만들고 태산은 티끌로 만드는 이게 정치 공작이거든요, 여러분. 선택적 수사, 선택적 기소라는 말은 너무 얌전한 말입니다, 여러분. 정치 검찰, 깡패 검찰, 조작 검찰입니다. 이렇게 저는 이제 오히려 용어를 좀 바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일단은. 근데 제가 보면 분위기가 있잖아요. 만약에 예. 민주당 후보가 저렇게 입시 비리, 자녀 비리, 횡령 의혹 이런 14차까지 고발당하면요. 예. 감히 서울시장 나온다는 생각도 안 해요. 근데 이 사회가 얼마나 저들의 세상인지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게 나경원의 서울시장 도전이고 나경원을 서울시장 후보로 올리는 자체예요. 제가 보면.
저들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그런 식으로 늘 권력에 당선되어왔기 때문에 나경원 계열은 왜 나만 갖고 그래라고 늘 얘기를 해왔죠. 예. 전두환도 그랬고 노태우도 그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 우린 늘 하던 짓이야 라고 얘기하고 국민들도 그런 사람들이 수천 명 있을 때는 끽소리 못하고 숨만 쉬고 살다가 지금은 몇 명 두드러지니까 목소리를 내긴 합니다만 이들이 갖고 있는 힘은 진짜 어마무지합니다. 그럼요. 이건 단순히 뻔뻔한 문제가 아니라 믿고 있는 게 있는 거죠. 언론도 자기네 편, 사법부도 그렇죠. 자기네 편이기 네. 때문에 그래서 너무나 타이밍도 우연한 거겠지만 검찰이 우연히 처분을 해주잖아요. 맞습니다. 마치 선거를 나가라고 응원이나 해주는 것처럼 그렇죠. 스페셜 검찰이 근데 여러분 너무 큰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요. 지금 나경원 관련해서는 제가 고발한 게 수십 개인데 그중에 두 개만 일단 무혐의가 나왔는데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에서 남편 김재우 부장판사의 선배 판사의 딸을 부정 입학시켰다는 의혹이 무혐의인데 이건 대한장애인 체육회 감사 결과 입식 채용 비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근데도 봐준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그분에 대해서 오늘 언론 보도가 지금 많이 일부 나가고 있습니다. 나경원에 대해서 항고를 했다. 민생경제 이렇게 항고장을 제가 제출하고 온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검찰이 무혐의한 게 지금 오늘 우리가 고발한 나경원의 아들이 서울대에서 논문을 두 개를 썼는데요. 우리가 회에 제출하고 예일대까지 제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제4자자 논문은 기소할 수 있지만 지금 예일대나 IEEE 학술대에서 회신이 안 왔다. 그래서 시한부 기소 정지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1저자 논문은 그것은 본인이 일부 기여한 건 맞으니까 일단 기소해서 빼버려 무혐의 처리한 건데요. 그것은 서울대 연구진실성조사위원회가 오세정이 지금 총장인데요. 안철수랑 같은 당 소속 의원이었던 사람 아닙니까? 명백히 봐주기 해가지고 봐주기 하고 최대한 빼주고 그런 결론을 낸 건데 그거에 근거해서 무혐의 처리한 거거든. 제대로 수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1저자 논문 걔가 자기 실력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생각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다 실토를 하지 않았습니까? 고등학생은 알 수 없는 내용이다. 아이디어도 다 좋다. 그게 다 무단으로 무상으로 연구실과 실험 장비 국가 실험 장비를 이용해서 그거면 그러면요 저라도 논문 씁니다. 가가지고 다 코치해주고 아이디어 준 다음에 이제 몸에 붙이는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막 부착하는 거 해서 뭐 변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거 이거 이렇게 해서 논문 저자의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그 사람 논문입니까? 그게 어떻게 그 사람의 능력이 산물입니까? 완벽하게 3년 동안 정말 엄청난 입시 컨설팅과 부당한 지원을 받아서 그걸로 사실상 논문을 만들어준 거죠. 논문을.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예. 요 긴급 공지 하나만 해드리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안진권 선생님 얘기 좀 할게요. 아닙니다. 지금 뭐 저도 어제 잠도 못 자가지고. 예. 예. 서서히 이야기하려는 거 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항고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네. 나경원의 무혐 수십 개 비리 중에 검찰이 무혐의 처리한 두 개에 대해서는 항고를 하고 왔고 14차 고발은 따로 했다. 거. 이렇게 고발 많이 하고 왔다 갔다 하시는데 그 비용은 어떻게 그 충당하고 계세요? 맨 또 후원해 주시려고 그러는 거죠. 네. 아 여러분 이제 또 내가 하나 큰 한 건 다음 주에 여러분이 기다리는 전복민 정찬민 박덕금 모두 추가 고발 들어갑니다. 예, 여러분들 예, 인생... 전복민 지금 정말 문제가 되는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 문준용 씨입니까? 여, 저것들은요 조금만 문제 있으면 위장탈당이에요. 네. 위장탈당. 아니 전복민은요 지금 전국의 모든 언론들 아니 이 사람 보니까 그동안 저진 보니까 압수수색 한 100군데 해야 되고요. 잠깐 민생경제연구소 후원계좌 좀 띄워주세요. 예, 우리 안진권 소장님 밥이라도 좀 먹고 다니고 고소고발장 쓸 때 이게 혼자 이게 쓰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예. 혼자 한두 건 정도면 혼자 쓸 수 있는데 매주 이렇게 하려면 최하 그 변호사분들이 고발장이라도 써달라고 예, 맞습니다.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니 후원 계좌 올라가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이 저는 정말 저희들 지금 한 5,500명 예. 계시는데 예.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저희가 이 돈 딴 데 안 씁니다. 우리 소장님은요 단 10원도 예 그럼요. 이런 저는 검찰과 싸울 때는요 예. 이런 돈은 여러분들 투명하게 집행되고 아, 그럼요. 이 신한은행 계좌고요. 100-034-351796. 예. 감은 우리가 오늘 이 방송을 끝나고 몇 차 고발할 수 있는 돈이라도 좀 모이고 예. 그 사무실 민생경제연구소 그래도 상근하시는 직원이 있나요? 예. 저 포함해서 3명인데요. 3명 있어요. 일단은 여러분
저는 민생경제연구소부터 급여를 받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는 제가 알아서 먹고 살고. 네, 방송 출연료로 그, 지금 겨우 예, 먹고 살고 이렇게 있죠. 이런 후원이 들어오면 그것을 제가 여러 말씀드렸잖아요. 가난한 20대 청년단체들을 돕는 데 사용하고 기본적으로 일. 두 번째 이제 정말 소송비용으로 사용하는데. 아, 저희가 후원을 무조건 소송만 네. 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박덕흠 우리가 고발했잖아요. 계속. 네. 근데 그 특종보도를 계속한 게 한겨레 오승훈 기자라는 탐사팀장이거든요. 아주 괜찮은 기자인데 박덕흠이 자기 가족에서 3억. 무려 3억이나 소송을 지금 제기했습니다. 실종 상태에서. 그래서 저희가 그 한겨레 기자가 한겨레 씨는 가난한데 혼자서 소송을. 나중에 네. 무슨 결과 있으면 저희가 그러니까 같이 대응하면 되니까. 소송을 혼자서 저기 감내하는 건 맞지 않다. 그래서 민생경제연구소가 오승훈 기자를 이제 공익변론을 하고 있는 건데 이제 민변이나 참여연대 변호사님들이 와서 도와주시는데 그 변호사님들 또 실비만 받으세요. 근데 이제 아무리 실비만 받아도 재판이라는 게 지금 박덕흠이 오승훈 기자 개인한테 5천만 원, 박덕흠 가족 회사 5개가 각각 5천만 원에서 3억. 무려 3억 그리고 재판이 2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얼마 이 재판이라는 게 실무가 많이 들어가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서 그래서 변호사님들이 민변 참여연대 변호사님들이 실비 공익변론 비용만 받아도 제가 그래서 이제 330만 원을 냈습니다. 민생경제연구소 이제 요런 데 쓰여지는 거죠. 저희는 뭐 숨길 것도 없으니까 솔직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다음 주에 이제 전복민, 정찬민, 박덕흠에 대한 계속되는 고발이 들어갑니다. 이제 이런 고발도 예를 들면 우리 뭐 하승수 변호사님 여러 공익변론사님 써주시는데 다 무상으로 하시겠다 그래요. 근데 어떻게 그분 또 먹고 살아야 되는데 제가 비용을 무상으로 해준다면 받아 그냥.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이 무상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저희가 110만 원이라도 드려야죠. 조금 이렇게 드리는 비용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무 황송한데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귀하게 쓰고. 여러분 어쨌든 되게 우울하고 많이 이제 실망도 하고 화도 났는데 오늘 나경원에 대한 이제 어쨌든 항고와 14차 고발 그다음에 최성애 그리고 경찰이 일부 기소기로 송치했다는 거 널리 알려드리고 다음 주도 연말 연시에 지치지 않고 우린 쉬지도 않아요. 전복민, 정찬민, 용인시장 시절에 엄청난 부동산 투기 의혹, 정찬민. 그다음에 뭐 전복민은 지금 널리 알려져 있으니까 뭐 이분은 뭐 3천만 원 줄게 전복민으로 해야 될까요? 별명을 3천만 원 줄게로 할까요? 아버지가 나서서 전복민. 그다음에 박덕흠은 최소한 국정감사 기간 동안이나 40일 동안 국회를 아예 출석을 안 했습니다. 그럼 이것은 완벽한 직무유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무유기 등으로 추가 고발하고 한겨레 기자한테 소송한 거 강력 규탄하고 그다음에 40일 동안 국회를 안 나온 거에 대해서 세비 반납해라. 즉각 사퇴해야 될 뿐만 아니라 반납을 사퇴해라. 이거 이제 계속 촉구해 나가야죠. 전복민이 아버지가 안진걸 선생님한테 전화 갖고 3천만 원 줄게 하면 어떻게 해요? 받고 떨어지죠 뭐. 예, 여러분들 긴급 공지 하나 좀 더 해드리면요. 3천만 원 저희가 받고 떨어질 생각이 있으면 다음 주 월요일 날 예. 이 정경심 교수님 재판이 잘못됐잖아요. 그래서 예. 정경심 교수님 기소 강제 수사 이거 기소 온 다음에 강제 수사를 했잖아요. 불법적인 그렇죠. 거. 그래서 수사 후 기소가 아니라 기소 후 수사. 기소 후 수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직권남용 그리고 예. 두 번째 표창장 위조 사건은 이중 판결이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직권남용. 예. 그 다음에 위법 수집 증거 배제 원칙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것도 직무유기로 임정엽 판사와 저희가 그 재판부를 고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오전 11시 30분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에서 저희가 이번 정경심 교수님 재판을 개판친 이 임정엽 판사 외에 저희가 나머지 그 판사들을 임정엽만 하면 되나요? 아니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만약에 되죠? 그 3인 재판부가 합의해서 결론을 낸 거니까 합의 돌출이겠죠. 예, 단독 판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합의부잖아요. 3인을 저희가 그러면 고발을 하려면 3인을 다 하는데 그걸 주도한 게 임정엽이랑 임정엽만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게 세 개가 정경심 교수 기소 강제 수사 그럼 누가 받을 건 직권남용이고 불법 증거거든요. 그다음에 표창장 위조 사건을 이중 판결을 했고요.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버제 법칙 위반 이것 해서 저희가 12월 28일 날 바로 저희가 임정혁 판사 외 두 명을 고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사실은 개국본하고 저희들이 이미 윤석열 일당에 대해서는 조국 전 장관 살릴 거 아니에서는 엄청난 직권남용을 저질러 직권남용을 고발했고 그다음에 조선일보 방실과 나경원 일당과 최성애 등에서는 하나도 수사를 안 했잖아요. 제대로
아예 기소하는 건 직무유기로 제가 고발해 놨어요. 윤석열 일당에 대해서는요. 그 지휘 라인까지는 고발해 놨는데 지금은 이제 추가적인 또 고발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하고 보여집니다. 이 얘기는 좀 드려야겠습니다. 지금 계좌 좀 계속 밑에 띄워주시고요. 네. 예, 죄송합니다. 지난 1년간 나경원을 고발하고 지금 최성애와 박덕흠을 고발한 거 어떤 분들 자주 섞인 말로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 하지만 지금은 기세가 등등한 윤석열도 꺾일 때가 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이렇게 제대로 지적하고 시민단체가 고발해놨던 것이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럼요. 힘 계속 실어주셔야 되고요. 예, 예. 응원해 주셔야 되고 요즘은 제가 이 두 양반들 보면서 지금 하나는 목소리 풀리고 눈이 풀렸는데 고발한다는 얘기 한쪽은 조증에 그게 지금 기운이 있는 대로 쏟아붓지만 제가 방송 카메라 꺼지면 어떤지 알거든. 바로 잠이 들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바카스 먹고 뭐 이런 거 해가면서 저 오자마자 바카스 먹었어요. 제발 그렇게 버티지 네. 말고 이제 시민들이 좀 많이 도와주시면 예, 예. 저희들이 힘내서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또 약간 희망적인 게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고발하고 이런 게 굉장히 힘듭니다. 피곤하고요. 고발은 주사도 그렇고.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근데 이제 고발해서 이제 그런 이야기 하는 분들 있잖아요. 검찰을 해봐야 수사도 안 하는데 또 검찰이 고발하냐. 맞습니다.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경원도 그렇고 조선일보도 그렇고 중간에 경찰에도 고발해놓고 왔잖아요. 박덕흠도 경찰에도 고발해놓고 일부러 경찰도 자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최성애도 경찰로 가니까 경찰에도 일부라도 기소를 했잖아요. 이렇게 그런 전술을 병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설령 검찰이 수사를 안 해도요. 우리가 엄청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왜? 제가 고발을 한다는 것은 무고죄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굉장히 조심스럽게 고발장을 준비해서 고발을 하고 또 그것이 언론에 어떤 경우는 대서특필 되기도 조금은 나오기도 하잖아요. 국민들이 알게 돼요. 맞아요. 윤석열 일당에 무슨 문제가 있고 나경원 일당에 무슨 문제가 있고 최성일 일당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래도 조금씩은 더 알게 됩니다. 지금 윤석열 징계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여론이 저는 도저히 납득은 안 되지만 50%에서 50% 나오잖아요. 이걸 냉정히 분석해보면 윤석열이 어떤 황당한 짓을 했고 비리가 있는지 널리 안 알려진 측면이 있거든요, 여러분. 근데 제가 계속 나경원과 최성희와 조선일보를 고발하면서 그 자체도 의미가 있고 이거에 대해서 수사도 기소도 아닌 윤석열도 직무기로 고발하고 또 윤석열 계속 규탄하게 되면 이제 중도층에 있거나 잘 몰랐던 분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아, 가만히 보니까 진짜 윤석열은 무슨 조국 부부 사건이나 정의경련대 사건이나 탈원전 사건은 막 국정농단도 아닌데 국정농단급으로 다루면서 막 멸문지화 수준으로 수사를 했는데 5G 속도예요. 네. 아, 그러니까요. 근데 보니까 이 사람이 여기 나온 것처럼 나경원, 최성애, 조선일보는 하나도 수사를 안 하네. 아니, 이놈 좋은 사람 아니네. 네, 여러분들 나쁜 사람이네. 민생경제연구소 이런 효과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반드시 후원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네. 저는 고발 자체에서 처벌받는 게 우리의 목표죠.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들이 완전히 카르텔 형성해서 설령 기소도 안 되고 처벌도 안 된다 하더라도 굉장한 성과가 투쟁 성과가 생긴다는 자족적으로 드린 말씀이 아닙니다. 실제로 가랑비 어쩐다고 널리 하나씩 알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자들에게도 압박도 되고요. 네네. 나경원 옛날에 신경도 안 쓰다가 페이스북에 막 제 실망까지 거론하면서 요즘에 비난하고 시사타파 우리 나경원 시사타파 TV를 보고 있을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시사타파 TV에 나온 거 두 번을 분석해서 그걸로 저희한테 형사고소를 했거든요. 신경이 쓰인다는 겁니다. 나도 조심해야지. 그렇죠. 아니 그래서 사실 저희들은 방송에서 나오면 저희는 그자들처럼 무슨 막말을 하지도 않고 뭐 욕도 하는 것도 아니고 다 팩트에 근거해서만 이야기를 하니까 네. 자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도 심지어 그 카르텔 검찰에서도 나경원이 세 명을 형사고소 했거든요. 저하고 황희두 TV의 황희두 PD하고 MBC 스테이트팀의 서유정 기자 세 명은 다 무혐의 처리됐어요. 네. 검찰마저도 차마 아무리 편들어 싶어도 기소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맨날 나국상이라고 하는데 저기 채팅창 보고. 예, 그것은 이제 국민들께서 쓰는 이제 저 별명이니까. 그다음에 또 그것을 그러면 또 고발당해. 예? 국민들이 쓰는 별명이 아니라 저는 채팅창에 올라오길래 제가 읽었어요. 예예예. 예, 예. 어떤 뜻인지는 말씀 안 드리잖아요. 예. 뭐. 아니 그냥 누가 나국상 이런 거 쓰는 거예요. 아니 그 남해라는 말도 나경원 베스트라는 칭찬이라고 이렇게 풍자가 올라와 있던데요. 그럼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이죠. 뭐 그걸 어쩌겠어요. 일반 민중들이 풍자를 하시는 건 풍자대로 그걸 받아들여야지. 그걸로 어떤 분이 지금 거로. 10만 원 후원하셨다라고 하면서 지금 민생경제연구소 오늘 계좌 좀 부자가 돼갖고 알겠습니다. 지치지 마시라. 예예예. 예, 예. 그 말씀드리고 싶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전복민, 예. 정찬민, 박덕흠 추가 고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박덕흠에서 3억이나 소송을 당한 뜻 있는 기자님 공익변론 저희 끝까지 해서 무죄 무혐
무죄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민사소송이니까 그분이 승소할 수 있도록 해서 박덕금과 가족들이 부당한 소송한 걸 널리 확인받겠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 오전 11시 반에는요, 저희 민생경제연구소 사법 사세행. 사세행. 너무 길어.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신행동. 저희가 합쳐서 정경심 재판부 임정혁 판사 바로 고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거 다 하다 보면요, 언젠가는 이것들이 다 기록이 남아갖고 결실을 맺을 날이 있을 겁니다. 지금은 그들이 외면하지만 세상은 조금씩 진일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마저도 안 하고 있으면 저희가 반격의 씨앗을 저희가 남기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늘 힘내시고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경심 교수님에게 편지도 많이 써주시고요. 저희도 나름 복수합시다. 네. 당한 거 잊지 말고. 특히 요걸 진짜 널리 알려야 됩니다. 윤석열이 아직도 괜찮은 검사라고 하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이걸 널리 알려주면요. 그러면 아, 이 사람이 실체를 알게 됩니다. 네. 저는요. 단순히 무슨 시민운동가도 아니고 뭐 어떤 기자이자 유튜브로 하고 있지만 저는 좋은 분들에게는 모든 걸 다 속도 빼주지만 나쁜 놈들한테는 응징해주는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 아니에요. 네. 저희는 반드시 복수할 겁니다. 응징언론 소리소리에 이어서 우리 시사타파 TV도 전 옛날부터 제가 응징언론 우리는 원조 응징언론. 네. 원조 응징언론 시사타파 TV. 그래서 저희는 네. 나쁜 놈들에게는 그만한 대가를 저는 반드시 돌려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힘 빠지시더라도요. 10대 맞고 한 대라도 때립시다. 그러니까 그 10대 맞고 한 대라도 때리기 위해서 안진걸 소장님 이렇게 고생하시는 거고 저희 개국본도 이렇게 고소고발을 하는 거예요. 네. 10대 맞고 쓰러지지만 않으면 돼요. 여러분들 힘내시고 한 대라도 날리는 복수를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흔히들 일일비하지 말자고 말합니다. 묵묵히 하자는데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일일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슬프고 참담하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힘을 내야지 조국 정경심 부부도 힘이 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반격을 해야지. 그럼요. 이 부당하고 이 나쁜 놈들이 영향력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축소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또 세상이 바뀌고 그래야 항소심에서 재판도 여러분 정치라는 유명한 말이 있거든요. 항소심 재판부도 여론의 눈치를 볼 겁니다. 근데 그 사이 우리가 많은 거 밝혀내고 많은 국민들이 더 우리를 응원하게 만들면 워낙 1심 재판이 개판이었기 때문에 바로 잡혀질 뿐만 아니라 또 우리 국민들의 노력으로 항소심 재판부도 좀 더 전향적인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요. 과거 우리는 늘 10대 일방적으로 10대를 다 맞았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었어요. 10대를 맞고 쓰러지고 링 밖에서도 어디서 네가 나한테 덤볐어 하면서 모든 그 일가 측척뿐만 아니라 링에서 쓰러지신 다음에도 모든 사람들이 또 다 당했어요. 반격할 엄두도 내지 못하는 사회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들 볼 때 우리가 맨날 왜 우리는 당하냐라는 얘기를 하지만 지금은 10대 맞으면 우리가 한두 대는 때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한두 대를 때려도 아픈 곳을 때리자고요. 맞습니다. 꼭 그렇게 싸웠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 여러분들이 정말 슬프고 참담하지만 힘내시자고요. 예, 아무튼 우리 사타파 TV가 있고 개국본 있고 개총수님 있고 우리 또 얼마나 의젓하고 냉정한 분석력을 잃지 않는 우리 곽동수 평론가님도 계시잖아요. 저는 뭐 형님 선배님을 모르는데 저는 이제 여러분 오늘 제 의견은 이 정도로 드렸고요. 정말 후원해 주신 거 한 푼도 허투루지 않고 오로지 윤선열 일당, 나경원 일당, 최성희 일당, 국진남 일당, 박등금 일당, 전봉민 일당, 정찬민 일당 등을 몰아낸 데만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동수 평론가님께서도 이렇게 마무리 말씀 꼭 한마디 듣고 싶습니다. 민생경제연구소 개국본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사회에 잘못된 것이 워낙 많기 때문에 고소고발할 게 많습니다. 힘 실어주시고 지켜봐주시고 내가 당장 뭐 도울 게 없는데 댓글 하나 써주시고 구독해주시는 게 충분한 응원입니다. 힘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저녁 5시 곧이어서 1시간 후에 5시부터 6시까지는요 대한민국 최고의 역사학자죠. 전우용 교수님의 어제 판결에 대해서 제가 좀 들어볼게요. 우와. 우리 역사학자가 보는 어제 정경심 교수님의 판결 과연 어떻게 보는지 제가 특별하게 우리 전우용 박사님에게는
오늘 다른 건 안 모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중점적으로 그러니까 5시에 여러분들 또 뵙기를 예, 희망합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 힘내라는 말도 어떻게 보면 참 미안합니다. 예. 예, 늘 우리가 전패를 하고 있는 그 느낌이라서 아, 그 지금 악의 축이 윤석열이에요. 맞습니다. 저걸 어떻게 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화병으로 죽을 것 같은데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예. 예. 이런 분들이 계시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윤석열은 사상치하게 직권남용과 사상치하게 직무유기를 동시에 저지르는 중대 범죄자입니다. 민중의 배신자입니다. 제가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어제 왜 쉬었냐면 어제 그 정경심 교수님 그 법원 앞에 저희는 아침 8시부터 가고 그렇게 응원을 하고 그랬는데 이 민주주의에 꼭 숟가락 얹는 새끼들이 있어요. 2시인가 3시 근처에 어떤 새끼들이 플랜카드를 들고 나와갖고 응원하는 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개국본 뒤에서 갈 것도 그 새끼들 개국본 뒤에서 배신하고 서울 개국본이라는 거 만들고 지네끼리 후원금 받아 처먹고 나중에 뭐 다른 단체 만들어 그런 놈들이 거기 뻔뻔하게 거기 있는 거라고 제가 갑자기 흥분해갖고 여기 어디라고 니네가 나오냐 서울 개국본이 지금 무슨 후원금 문제로 골치가 아프니까 자기네들한테 후원해달라 그러면서 그 배은망덕한 짓을 했던 새끼들이 거기 나와서 국민이 나선다라는 그런 단체 이름을 붙여놓고 그 짓거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어제 너무 분해갖고 뭐 소리를 지르다 보니 완전 그 더불어 시민당이랑 더불어 민주당이랑 할 때 서울 대표라는 자식자가 더불어 민주당과 더불어 시민당이 합치는 과정에서 혼자 반대했었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완전 차니까 눈이 돌아가지 했더니 또 눈이 돌아간다 왜? 육성으로 그것도 난 또 들었지. 저는 여기서 녹화까지 해놨어요. 녹화까지. 그런 자들이 어제 와갖고 그것도 아침부터 같이 고생했으면 인정을 해주겠는데 2시인가 3시 되니까 플랜카드 하나 들고 그 앞에 나타나갖고 사진 찍으려고 이러고 그리고 활동했다 그러는 거죠. 야 돈벌이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제가 그거를 저는 그런 거 보면 용서할 수가 없어요. 이 나쁜 새끼들 쓰레기 같은 새끼들 그래도 뭐가 아껴야지 있다 전현 교수님 것도 예 여러분들 우리 정식 클리피 2평 예. 우리 안진권 소장님 힘 많이 실어주시고 우리 곽동수 선생님 오늘 2시간이나 같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게요. 이따 5시에 네.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클리핑 맡으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